이누 씨가 태권도 4단에 도전했답니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브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예. Yeah. 네. 태권도 4단. 네, 이번 주말에 야, 이게 나이 먹고 승단 심사를 준비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다리가 진짜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잘 안 올라가고 그리고 막 관장님이 막 이렇게 이 어깨에다 이렇게 걸어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찢어주는 걸 이렇게 해주거든요. 너무 안 찢어지니까 이게 무리해서 찢으면 안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좀 뭐 차는 것처럼 좀 찰라면은 그래도 이런 느낌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막 찢어 올리는데 어떤 느낌은 이제 고장난 그 기계에 막 이렇게 그 막 WD 이렇게 막 뿌려가지고. 뿌려가지고 막 이렇게 막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 몸뚱아리인데. 그리고 이게 매일매일 리셋되는 느낌이 있죠. 그렇게 좀 짜게 놓으면은 다음날 가면 또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 또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 아 근데 확실히 운동하고 나서 좀 살 빠졌어요. 네, 이제 좀 인간다워 보여. 뭘 잘라서 그런가? 네, 약간 뭐 여러 가지를 네. 네. 그래서 뭐 이번 주말에 저기 심사인데 뭐 체력 너무 좋고 쌩쌩 날아다니는 그 20대 분들이랑 같이 시험을 보기 때문에 20대들하고 같이 하는 거죠? 네, 다 그냥 중학생하고 같이 하는 거 아니죠? 그렇진 않아요. 성인 일반부랑 학생들은 다 따로 보기 때문에 그건 안 겹치는데 어쨌든 이제 성인부에 뭐 저같이 30대 때 그냥 취미로 준비해서 이렇게 승단 심사 보시는 분도 생각보다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있고 또 뭐 선수 출신 분들도 있고 뭐 그래서 막 품새랑 저거랑 대련이랑 네, 품새랑 뭐 기본 동작이랑 뭐 필기도 있고요. 대련 하는데 이제 겨루기에서 이제 그 젊은 친구들을 잘못 만났다가 이제 뭐 신나게 두드려 맞을 수 있는 뭐 그런 항상 위험 요소가 도사리고 있는. 코 조심하시고. 예. 코 잘 생겼잖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 예. 그래서 코만 네, 조심해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뭐 사단을 이제 따면은 그 사단 이제 군대 가시게요. 사범 심사 사범 자격증을 딸 수 있는 네, 자격 요건이 4단부터 주어지죠. 그래서 그 사단을 따신 분들이 또 이제 사범 연수를 가서 이렇게 사범 자격증을 따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그건 일단 4단부터 먼저 딴 다음에 네. 기회가 되면 또 도전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이누 씨가 직업을 바꾸시는 걸로. 그러진 않을 거야. 네. 뭔가 그래도 그 운동으로 뭔가를 도전한다는 게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네, 즐겁더라고요. 네. 어떻게든 바쁜 와중에 건강 잘 챙기시고 네. 운동 짬짬이 하면서 네. 만수무강하면서 건강한 리뷰를 네. 앞으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합격하세요. 떨어지지 말고. 예. 이렇게 깠는데 막 떨어졌어. 막 그러면 네, 영상 내려야지. 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미리 공지 드렸듯이 GC32S 모델입니다. 네, Made in, Made in China에서 Made in Japan으로 훅 넘어왔는데 가격도 훅 올라갔어요. 아 이게 정말 이렇게까지 가격이 올라갈 줄 몰랐는데 115만 원이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게 276만 9천 너무 충격적인 가격이 나와서 150만 원 이상이 올라갔죠. 네,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거 일단 이 가격이 되면은 가성비라는 말은 좀 치우고 생각을 네, 해야겠죠. 네, 이제 기타가 진짜 어떻게 생겼나, 네. 이 소리가 어떠나 뭐 이런 것들을 그렇죠. 진짜 분석을 좀 해봐야죠. 어느 정도의 그냥 퀄리티, 사운드가 어느 정도 나오느냐 그냥 그거에만 딱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의 99cm 전장 가지고 있고요. 야마 CG 쉐입의 탑은 솔리드 유러피안 스프루스 탑, 그리고 바디가 솔리드 로즈우드 바디, 아프리카 마호가니넥 에보니 지판, 그리고 골드머신헤드의 52mm 너트너비 본넛 플랫 지판 공률, 그리고 스케일은 650mm 인디안 로즈우드 브릿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되게 잘생겼어요. 네, 잘생겼어요. 진짜 딱 그 말씀이 맞네요. 색상도 색감도 아주 선명하고 예쁘고요. 저 이 색깔이랑 네네네. 이 로젯이랑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네. 요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진짜 약간 유럽풍 같은 느낌이 확 나면서 네. 되게 마음에 들어요. 그렇습니다. 뭔가 전체적으로 나무의 질감, 색상, 그리고 디자인의 여러 요소들이 깔끔하면서도 정말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딱 정돈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실측을 좀 해볼게요. 100이겠죠? 100 185 100이 안 되네요. 얘는 안 돼요? 네, 90 제일 두꺼운 데가 98 얄래 네, 실이요. 85? 85 네, 9785 약간 사이즈가 다릅니다. 자, 지금 네, 우리 길이도 사실 100이 아니고 99잖아요. 네, 네 99죠. 네.
이게 지금 1대1 상황에서 이게 막판이에요. 네, 그렇죠. 여기서 퍼펙하면 두 배. 저것보다 이게 더 가벼운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1.61이었는데 네. 이게 더 가벼운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게 더 가벼운지를 모르겠는 게 이미 0점이 또 저기서 작살이 났기 때문에. 야 이건 진짜 눈치 싸움이다. 네 무게 몇 대 몇 막판. 어디서 장난질이야? 6465야. 네. 아 이거는 아무도 현혹되지 않았죠. 네. 아! 이 시끄럼 더 나간 거 아니에요? 야 심지어 퍼펙 맞을 뻔했다. 아 아깝다. 아우 아깝다. 야 퍼펙 맞을 뻔했어. 야 이런. 야 누구십니까? 건우 어떡하니? 건우 그래 아까 700원 내껴서 1300원만 내면 돼. 네. 야 그렇군요. 1.66이었습니다 자 어디서 마지막에 장난질을 그냥 더 가볍지 않은데 아무리 들어봐도. 네 그렇습니다. 1.66으로 아, 이 3판짜리 승부 쫄깃하네요. 쫄깃하니까요. 네, 쫄깃하네요. 어떻게 네.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 됐습니다. 아, 이 사람 큰일 날 사람이야. 네. 나중에는 뭐 저기 뭐 저거 뭐 이펙터 나와도 다 무게지다고 달려들게. 뭐 재미 안 돼? 저것도 되죠?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276만원짜리 사운드입니다. 네 근데 정말 좋아요 소리가. 아 이 정도는 좋아야죠 사실. 진짜 좋아요. 밸런스, 톤, 뭐 피치 안정성, 뭐 하나 나무랄 데 없는 정말 좋은 소리. 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그 우리 막 6, 70만 원대 그 클래식 기타들 녹음용으로도 막 쓰고 막 하긴 하는데 부족함 없이 그냥 그렇게 쓰고 살다가 이런 사운드 딱 들으면 그게 얼마나 부족한 소리였는지를 새삼 깨닫게 되죠. 그렇죠. 아, 이 정도 소리 나와줘야죠. 아 근데 좋긴 좋은데 너무 비싸네요. 좀 비싸요. 네. 이게 메이드 인 재팬이니까. 어때요? 너무 이게 사운드가 여기 이쪽 지판 이쪽 지판 하이까지 그 고른 질감이랑 그 밸런스가 너무 좋네요. 피치 안정성도 너무 뛰어나고. 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약간 솔로 느낌으로 이렇게 좀 단음으로 좀 이렇게 한번. 아 좋다. 정말 정갈하네요. 그 메이드 인 재팬과 야마하의 그 브랜드의 특성이 정말 접점을 딱 이루고 있는. 좋아요. 그런 느낌입니다. 좋아요. 네, 좋습니다. 어떤 곡 들려줄 건가요? 네, 이거 저희 곡 중에서 그대만이 네.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대만이 듣고 오겠습니다. 뿅.
짱. 네, 잘 듣고 왔습니다. 그대만이. 클래식 기타 치는 게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너무 딱 이게 딱 얘 거의 기타 좋아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 클래식 기타로 쳐서 좋은 게 아니고 얘로 쳐서 좋은 것 같은 그런가? 느낌이 좀 많이 드네요. 되게 따뜻한 느낌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뭐 사운드 자체가 워낙 좋으니까. 이거 진짜 좋네요. 네. 이거 좋습니다. 가성비를 논하기가 너무 높은 가격이라 좀 뭐 일단 점수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 그러니까. 굉장히 고민이 되네요. 시청자 절평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426화의 쿠엔카의 40R 모델입니다. 네, 뭐 1,000만 원과 한 달 있으면 뭐 하실 거냐 그랬는데 저희가 그때 물어봤었는데 나가 너 코아봉이요? 님이 1,000만 원 한 달이면 제 개인적으로는 내년 동경올림픽에서 주요 종목 전경기 직관해보고 싶습니다. 그런 말씀해 주셨네요. 네, 그것도 재밌겠네요. 네, 그리고 조폭이 엽기토끼님은 1,000만 원의 돈 좀 더 있으면 호텔 장기 투숙권 끊어놓고 편하게 살아보고 싶네요. 청소 안 해도 되고 시트도 갈아주고 물이랑 전기 막 쓰고 게을러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하고 다들 뭐 이렇게 네, 게으른 거 그거 하고 싶으신가 봐요. 게으른 다 네. 이게 너무 열심히 살아서 그런 거 같아요. 네, 그죠. 다들 열심히 사시니까. 여행 가는 거는 노년기의 휴양이 아니면 저는 공부나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여행은 좀 구미가 안 당기는군요. 역시 여행에 대해서도 그 다 성향 사람마다 다 다르죠. 네. 그냥 이런 휴양, 그냥 휴식, 게으름 이런 것들에서 힐링을 얻으시는 분들이 있고 맞아요. 안 해본 거, 안 본 거 이런 거 막 그렇죠. 막 빨빨거리면서 찾아다니면서 도전해보고 네. 싶어하고 막 이런 데서 사람들이 있죠. 네, 기쁨을 얻으시는 분들이 있고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줄평은요. 네, 나가노 코아봉이야님이 기타는 스페인이라고 해서 장인이 만든 이미지가 좀 있는데 엄청 생각보다 중후하고 깊이 있는 느낌이 아니고 약간 날탱이 기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날탱이 있네. 그래서 스페인 날탱이 한줄평 티키타카 이렇게 주셨습니다. 티키타카 네 티키타카 스페인에서 스페인에서 날탱이면은 티키타카죠 역시. 그럼요. 아 그렇게 또 접근하실 줄 몰랐는데 티키타카 네, 재밌습니다. 네 명호씨부터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소리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네.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제가 NTX 1200을 쓰고 있거든요. 네 나라 바꾸자. 나라 바꾸자. 이렇게 좋은 사운드가 더 좋은 사운드로 느껴지는 것 같은 게 기분 탓인지 귀가 좀 아 익숙해져가지고 그런 건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재패니쉬 재패니쉬 네 재패니쉬 스페니쉬보다 더욱 스페니쉬 같은 재패니쉬. 이게 근데 메이드 인 재팬이라는 점과 네. 가격이 비싸다라는 거 네. 그냥 좀 감안해서 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아 이게 가격 때문에 고민이 정말 많지만 네 점수 89 8.9점 89 나왔습니다. 저는 소리가 너무 좋았어요. 네, 소리로는 사실 9가 넘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만 네. 270만원이라는 가격대와 가격이... 야마하라는 브랜드가 네.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이미지와 네, 이미지와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그런 부분을 만족시킨 가격은 아니죠 사실. 네. 그렇죠. 그냥 무작정 무턱대고 좋게 만들어 놓고 가격을 매겨보니 이렇게 되더라 약간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뭐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얼마 전에 삼시세끼를 봤는데 그 삼시세끼에서 문어를 잡았어요. 근데 문어 잡은 날에 요리가 이제 문어로 하도 이런저런 요리를 많이 해먹다 보니까 그날에 라볶이에 위에다가 통문어 튀김을 올렸거든요. 그게 얼마나 그 메뉴가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분식집에서 정말 통문어를 이렇게 통째로 튀겨가지고 라볶이에다 올린 다음에 통문어 라볶이 12만원입니다 약간 이런 거 일단 만들어 놓고 가격을 책정한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그 가게에서 기대하는 메뉴는 아니었던 건데 그쵸. 그냥 막상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고 쳐보니까 너무 좋아서 어쩔 수 없이 좋은 건 알겠는데 가격이 좀 더 쌌으면 더 좋았겠다 뭐 이런 느낌이죠. 뭐 사실 100만원이 안 하는 그런 기타도 좋은 기타가 많습니다만 어쨌든 야마가 갖고 있는 클래식 기타 500만원 600만원이 넘는 기타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엄청납니다 또 사운드가. 어떻게 보면은 그 중간에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는 뭐 그런 모델이라고 보면 또 그건 또 그거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네요. 네. 하이엔드 CG32S 같이 잘 보셨습니다. 네. 네 이번에 이렇게 메이드 인 차이나 하이엔드 재팬 하이엔드 이렇게 뭔가 징검다리 뛰듯이 이렇게 건너서 보니까 이것도 또 재미가 있네요.
네, 아직까지는 스페니쉬가 가야 할 길이 좀 더 멀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쿠엔카 힘내세요. 아직 야마하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습니다. 네. 네, 다음 시간에는 또 저희 재밌는 이펙터도 네. 있고 앰프도 있고 네, 다양한 악세사리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시고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기어로 찾아오겠습니다. 어쿠스틱 타임스. 네, 여러분들 오늘 저희가 좀 중대 발표를 해야 될 이제 그런 시기가 찾아와서 여러분들께 공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네. 이런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자체적으로 저희 사이트에 업로드되는 영상이 유튜브 포맷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 유튜브 앞에다가 광고를 안 붙였던 게 이게 저희가 어떤 상업적인 목적보다는 그 많은 그 여러분들 유저분들이 편안하게 광고 없이 찾아보실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제공한다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이제 저희가 광고 없는 그 컨셉을 계속해서 가져갔던 거였는데 이번에 저희가 좀 컨텐츠가 좀 늘었습니다. 예. 이펙터 타임즈가 새로 생기면서 네. 이 라인업이 좀 더 다채로워졌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정보를 전달해 주실 수 있는 그런 패널 분들을 계속해서 모시다 보니까 네. 이 제작비의 어떤 문제가 이제 조금씩 한계를 느껴서 시작을 해서 저희가 이제 유튜브 광고를 네. 삽입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뭐 광고 없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 보시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네네. 그 앞에 5초 뭐 한 10초 네. 이렇게 좀 서로 이게 좀 참아가면서 네. 더 좋은 컨텐츠를 위해서 저희는 여러분들께 더 양질 컨텐츠를 제공하고 여러분들은 더 좋은 컨텐츠로 식견을 넓히시고 이런 윈윈을 위해서 저희가 광고 삽입을 결정을 했으니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너른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컨텐츠 응원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기탐 및 여러 탐들 네. 탐타라 탐탐탐 네, 탐타라 탐탐탐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네,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